네, 안녕하세요. 사비 자연농원입니다. 아, 사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밖에 비 와요. 좀 몇 번 제가 시도를 하다가 비 맞으니까 이렇게 좀 많이 젖었거든요. 물에 빠진 생쥐 마냥. 그래서 좀 창피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충남 부여에는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비 내리는 이런 경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빗소리도 즐겁고 또 눈으로도 즐겁고, 하지만 비 많이 오면 심란하죠. 이 앞에 은청색으로 보이는 게 블루엔젤, 문그로우, 블루아이스가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7월달, 8월달에 은청색이 가장 확연히 뛰고 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때 가장 보기가 좋아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겨울에는 얘네들이 월동을 하기 때문에 색깔을 바꾼답니다. 그때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지금은 가장 색감이 가장 예쁘죠. 저기 노란 것들은 황금 좀두냥, 간간이 썰프레아도 보이는데요. 암튼 이 빗소리와 함께 영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하니까 제가 수국 삽목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수국, 여기 앞에 보이시죠? 이거 수국을 채취해서 삽목하는 요령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앞에 이게 수국이거든요. 수국을 절취를 해서, 아이고 비가 너무 많이 절취를 했어요. 가지를 절취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 눈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절제한 다음에 이런 포트에다가 직접 꽂아주면 돼요. 이렇게 네, 꽂았습니다. 꽂고 나서 이제, 물론 지금 이 한파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비도 오고 작업이 환경이 좀 안 따라주네요. 그래서 이것만 보여드리고 제가 한 달 전에 삽목했던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동할게요. 물을 주실 때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주시면 돼요. 네, 제가 한 달 전에 이곳에 삽목을 했던 수국인데요, 이거는 오늘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진한 녹색, 이렇게 연한 녹색, 연녹색이 보이는 게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들은 뿌리가 아직 안 내렸습니다. 이거는 연녹색은 뿌리가 내렸다는 거죠.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뿌리가 내렸죠. 이거 한번 뽑아볼게요. 전부 발이 달려있어요. 삽목 성공입니다. 이렇게 삽목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는 그 물꽂이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물꽂이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꽂이를 제가 이거 지금 이것도 물꽂이를 안 하고서 다 한 건데요. 이게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삽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 5시간 있다 뭐 3시간 있다 삽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삽수를 그동안 제조하고 가다듬고 하는 과정에 3시간 5시간을 그냥 놔둔다면 그만큼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반드시 이제 물꽂이를 해줘서 충분하게 물을 보충해줘야 얘네들이 삽목할 때 그래도 삽목할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여주는데, 그런 거 없이 직접 가지를 절취해서 꽃꽂이를 할 때 그러면 굳이 물꽂이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꽃꽂이를 하고 나서 물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주세요. 그 다음 공중 습도를 높여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수국을 삽목했을 때 그래도 잘 되는 기간이랍니다. 아무튼 뭐 수국이나 뭐 다른 삽목에 있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이 번호 있죠?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이게 발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